자, 보세요. 자, 거기 뭐 나왔냐면, 자, 접선에 뭐 나왔냐면 기울기 나왔지? 그지? 접선 기울기 나왔어. 선생님이 접선 기울기 나오면, 이거는 우리 삼총사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 그지? 접선 기울기하고 누구? 누구? 미분 계수. 그 다음에 또 누구? 순간변화율. 맞죠? 그래서 도형 쪽에서는 여러분들, 이 접선 기울기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자, 보자, 얘기야? 우리가 이러한 F에 X가 있다고 쳐보자. 그림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점 하나를 딱 주고서, 그럼 이 점은 선생님이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걸 A, 선생님이 F, A라고 칠게.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뭘 그릴 거냐면, 접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접선은 이런 식으로 걷다고 쳐. 이렇게 걷다고 쳐요. 자, 그랬을 때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건 내일 할 거고, 오늘은 요 기울기에 대해서만 따져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접선 기울기는 여러분들, 내가 저번 시간에 당연히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무슨 계수?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괜찮지, 그치? 근데 잘 들어봐, 이제. 요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거기에, 봐봐. 거기 봐봐. 이런 거야. fx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얘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내 얘기는 잘 들어봐. 얘가 어떤 숫자로 지칭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미분 계수가 돼. 그런데, 얘가 어떤 숫자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니까, x, 얼마? fx라고 쳐보자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야. 뭐야, 민영아? 이거는 숫자로 나온 거야. 얘는 숫자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fx 위에 있는 어떤 점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칭된 점을 얘기하는 거야. 구분되겠어? 이게 문자,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 그치? 이 a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a, fa다.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얘기하면, 그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 f 얼마?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막 싸돌아다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 점에서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x, fx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 얘가 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점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뭐 여기라고 친다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얘가 뭐 여기라고 친다면 그림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되게 많잖아. 다 다르다고. 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때는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쓴다, 여러분들? F 프라임 X라고 쓴다, 얘기지. 그럼 이건 어저께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내가 어저께 미분계수의 일반화가 뭐라고 그랬어? 도함수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도함수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도함수가 된다고. 도함수. 그 얘는 뭐가 된다고? 무슨 계수? 그렇지.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미분 계수. 그러니까 도함수하고 미분 계수는 얘는 어떤 특정 좌표에서 하면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미분 계수의 일반화를 얘기한 거다. 그럼 이제 뭐 가령 특히 뭐 쉬운 문제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쉬운 문제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3-2번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와서 3-2번 같은 거 보면 얘 봐봐. 3-2번 같은 거 보자. 자, 여기 y는 뭐라고 나오니? y는 얼마? 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자, ax의 더하기 b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위의 점. 그 당연히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 그럼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4라고. 그럼 얘는 특정 점이지. 딱 지나는 딱 특정 점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뭘 물어봤습니까?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오래. 그럼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오래 쓰니까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F 프라임. 그렇죠. X값이 얼마 그때?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계수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하는 얘기야? 5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됐지? 아, 그렇구나. 그때 뭐야? AB 구하는 거야. 간단하지 뭐. 자, 갑니다.
일단 얘가 fx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f 프라임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일반적인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을 먼저 구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 잃으면 되겠지. 그럼 얘를 먼저 구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얘를 뭐 하시면 돼? 미분하시면 되죠. 어, 하시면 되지.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 2x. 외웠지, 공식. 자, 더하기 얼마? a가 되는 거야. a 1차잖아, 맞지? 어. 숫자는 미분하면 0 돼버리죠. 없어지죠. 요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뭐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다가 1,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얼마야? 2 더하기 얼마? a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 되면 돼? 5 되는 거지, 그지? 어? 뭐가 뭐가? 아,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어, 마이너스를 해. 어, 오케이. 그럼 얼마야? 얘가 5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 답 나오죠? a는 얼마 되는 겁니까? 7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얘는 이제 7을 구했어. 이제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봐. 여기 위의 점이란 얘기는 뭐야?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고 그랬지? 지난다. 뭐 해라? 지난다. 뭐 해라? 대입해라. 이 마이너스 1, 4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해서 얼마예요? 4. 그렇죠. 마이너스 1가 1.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A인데 A가 7이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얼마? B 됐죠. B값 나오죠. 암산 때리면 B 얼마? 이거 마6이니까 넘어가. 10인가요? 얼마냐? 10. 됐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3대서 3번을 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봤더니, 자, 선생님, y는,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어, 3개짜리라고 해야 되나? 어, 3개짜리 곱하기 되어 있는 거야? 돼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요거 위에 점, 요거, 요 그래프의 위에 점, 몇 콤마 몇이냐면, 얘들아, 2,3이야. 2,3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 요거를 딱 봤을 때 우리 뭐가 떠올라야 돼? 요거 위에 있는 점 2,3에서의 접선 기울기 2니까 요걸 내가 f의 x라고 봤다 하면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걸 f 프라임 2를 했을 때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게 돼? 접선 기울기 2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하셔야 돼? 얘 fx를 뭐 하셔야 돼? 미분하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3개짜리 미분이잖아. 어제 얘기했죠? 절대응답. 절대응답 얘기했죠? 쓰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식이 좀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센스있게 하려면 많이 풀어보시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고. 무식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무식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이거 한 바닥 쓸 거라고 너희들. 미분하면 1이지. 안 써도 되지. 띵띵. 이해 갔어? 자, 미분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하시면. 자, 얘 미분했을 때 1이죠? 남대문. 이거잖아, 그치? 미분하고 1 되고. 지금 쓰시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됐고. 자, 더하기. 또. 가운데 거 미분하니까 1 되죠? 얘하고 얘만 쓰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두 개로 쓰면 되지. 된 거 아니야? 했잖아.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 뭐 넣는 거야, 얘들아? 2를 넣어야 돼, 그쵸?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그 값이 2가 나오면 되거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산수의 영역이라고? 산수 푹 쉬지 말라고. 하란만에 일단 집어넣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 하는데 2를 넣을 건데 야 이거를 이거 다 전개를 시켜야 되나? 근데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도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 이상한 걸 구하라고 그랬지. 그걸 먼저 봐. 뭘 구하랬어? 구하고자 하는 게 자 2 얼마? 마이너스 얼마? a분의 1이죠. 그런 식. 2 마이너스 얼마? a분의 얼마? 1. 잘 봐. 더하기 2 마이너스 얼마? b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c분의 1이야? 그 여러분들 예측이 좀 되실 거야. 여기 2가 왜 나왔지? 생각이 되실 거야. 분명 여러분들 f 프라임 2를 구하려면 x에 2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다 2를 넣을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 알았어. 거기서 나온 2들이구나. 그런데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더하거나 뺄 때는 우리 뭐 한다고 배웠니? 통분한다고 배웠지? 근데 분모가 다 다르잖아. 그럼 여러분들, 내가 좀 이런 거를 하기가 좀 창피하지만 할게요. 이런 거 계산하려면 이 세 개의 최소 공배수를 하잖아. 그럼 분모가 다 다르니까 당연히 통분모는 뭐가 되겠어? 이 세 놈을 모두 곱한 놈이 되겠지. 안 그래? 맞잖아.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뭘 곱하겠어? 얘네 두 개가 곱해서 올라가겠지? 여기에는 얘가 없는 애가 이거 올라가겠지? 여기에는 이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쓰라고 예측을 하면서 쓰란 말이야. 그러면 창 올리고 잘 봐. 이거 창 올리고 이거 창 올리고 이거 창 올린 거 다 더하는 거지? 그게 이거 아니냐? 맞죠? 그게 이거라고. 근데 이 놈은 되잖아. 그게 뭐야? 엑스가 얼마야? 이지, 그렇지. 여기에 2를 넣은 게, 그 위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위에가. 위에가 봐봐. F. 좋아요. 그렇지. 이게 된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요걸 계산을 하실 거거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거에 뭘 물어봤어? 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얘들아, 아래 건 얼마야? 야, 이게, 이거는 2인 거, 너 알았지, 이제? 여기 2라고 나왔으니까, 2. 그치, 아래 걸 구해야 돼. 야, 아래 건 어떻게 구하냐? 어디 돼 있어? 어? 그렇죠. 요게 뭐예요? 요게 뭐지? 여기다 놔? 2. 2? 2를 넣은 게, 밑에 거지? 밑에는 뭐야? F 뭐랑 똑같아. 얘는 결국에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들 F의 프라임 2하고 밑에는 분모는 그냥 F 그냥 2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 분의 이거니까 정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되게 짧잖아. 9번을 해드릴 거야. 8번과 9번을. 자 보자. 8번 54. 자 선생님 연습 문제. 자 8번이에요. 자 봅시다. 자 봤더니 지금 FX가 뭐라고 나냐면 얘들아 자, x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세 개죠? 응, 세 개야. 응, 세 개. 쫄지 말고, 편안하게. 이거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 길이가 1이래? 그 중요한 건 얘들아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어. 점. 근데 그 점 P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확정된 점이니, 아니면 일반적 점이니, 그렇지. 일반적 점인 거야. 얘는 확정점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얘는 모른다고. 스페셜한 특정점이 아니야. 왜? 그렇다고 한다면 몇 코면 몇이라고 나왔어야지. 그냥 점피라고 나왔잖아. 이 점피를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이게 돼? 돼? 모르는 일반적인 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미분계수로 해야 돼? 도함수로 해야 돼? 도함수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뜻이 뭐야? 첫 번째 해야 될 뜻이 당연히 그렇죠. 도함수 구하시는 거죠. 그건 1, 2, 3니까 알아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지? 하시면 첫 번째 뭐야? x-2 그렇지. x-2 더하기 x, x- 얼마? 2. 자, 더하기 얼마? x, x- 얼마? 1. 됐죠? 해놓고.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접선 기울기가 1이 된대. 얘가 1이 된대. 어? 그래? 그럼 얘 식을 잘 봐봐. 식을 잘 봐. 관찰하면서 좀 해. 식을 잘 보면 얘가 뭘로 바뀌어 이제. 얘가 딱 2이 되는 순간 뭘로 바뀌었니? 아시는 분? 관찰을 못하네. 얘가 1이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잖아. 2차 방정식. 2차 맞아? 그 정리를 하는 거야 또로로. 아 2차 방정식 되는군요. 정리합시다. 그럼 뭐 쭉쭉쭉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정리하시면 나왔다고 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P의 모든 X좌표에 뭐? P에 잘 봐. X좌표에 합이 얼마냐고 그랬어? 자, 고등학교 2학년이면 좀 고퀄리티로 생각 좀 하고 살자.
자, 이거를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뭘까? 내가 이 P가 X, FX라고 내가 분명 여기서 얘기했지. 그지? 그럼 여기는 요 X가 요 X들이라고. 요 X들이라고. 그 얘기는 뭐야? 이 PX 좌표들은 요 2차 방정식의 뭐야? X야.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 헤드를 모두 뭐하라고 그랬어?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뭐야? 두 군의 합이지. 아, 2차 방정식은 그게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두 군의 합. 근계수 관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 뭐야? 저수 산수지 정리해가지고 1차 계수는 알면 되지. 어차피 2차 계수는 얼마야? 3이니까. 3x제곱 합시다.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그지? 자, 1차 계수만 얘기해. 여기서 상수을 계산하려고 애를 쓰면 공부를 못하는 애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막 하는 거라고. 필요 없는 상수를 왜 계산해? 1차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마삼엑스 마이 마오엑스 마육엑스지. 마육엑스 어쩌구 저쩌구 필요 없어. 됐잖아. 그럼 그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분에 이거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 정답은 얼마? 정답은 얼마? 2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물론 만약에 그 모든 x 좌표의 고불구해라면 상수항을 해야 되겠지. 오히려 1차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생각 좀 하면서 풀라고. 오케이? 됐음? 정답은 얼마? 1번. 자, 요 내용은 요 메뉴는 뭐 이런 얘기야.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냥 산수적인 의미인데 미분계수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미분계수의 꼴을 만들어. 알았어? 미분계수의 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극한의 값을 다시 구하는 거야. 다시 극한값 문제로 바뀌어요. 함수 극한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얘들이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지. 뭐 착각은 아니지만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냥 함수 극한 문제인 줄 알아요. 그냥. 근데 얘는 분명 미분계수를 꼴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이거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야 돼. 근데 그냥 단독으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갔어? 자, 두 가지 꼴이 있어. 자, 두 가지 꼴. 그러니까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첫 번째 유형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유형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첫 번째야.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걸 보게 하면 선생님이 밑에 4-1번을 좀 볼게요. 4-1번 잘 보세요. 4-1번 첫 번째 유형 봅시다. 자, 이런 경우야. 자, 봐봐. 자, fx를 줘. 줬지? fx를 주었다고. 자, x가 얼마? 3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줬어. 이렇게 줬다고. 그래 놓고 뭘 야 리미트 야 x가 가자 야, 어디로 가니? 1로 가 해놓고 쭉 가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얼마? 1 f 얼마? x 뭐니? fx니? x제곱이죠. 마이너스 2라고 이걸 물어봤어. 야 그래? 그러면 애들이 딱 봤을 때 뭐하냐 이거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지? 미분계수 꼬라지였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항상?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여기 쓰면 되지. 그런데 얘는 F가 아니잖아. F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잘 봐. 여기가 X에다가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얼마니? 2지. 1을 넣으면 F1이 2지. 요게 뭘로 바뀌냐면 F의 얼마?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 X제곱에서 1을 빼면 X 빼기 1이니? 아니잖아. 원래 뭐가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지.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맞잖아. 아, 미분계수 했잖아. 돼? 되는 거야? 안 되면 나 큰일 안 나, 이제. 난리 안 나.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요 깔끔하게 리미트 x가 1로 가고 얘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1 해놓고 이제 f에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1인데 분명 여기서는 x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x 마이너스 1은 얘들아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합차지. 그럼 원래 없던 게 x 플러스 1이 있었잖아? 그거 없애줘야 된다고. 그래서 x에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돼. 그 원래 그대로잖아. 맞지?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게 무슨 꼴이니까. 미분계수 꼬라지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f 얼마? 그렇죠. f의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x의 더하기 1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더 이상 뭐야? 어떤 함수의 극한의 꼬라지가 아니므로 그냥 just babe이지.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어? 1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1넣으니까 얼마야? 정답은? 그렇죠.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2 곱하기 얼마? f 프라임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거의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fx가 나왔으므로 f의 프라임을 계산을 하면 되죠. 얼마? 3x제곱 요거 떨어지고 1 빼고 더하기 얼마? 2구요. 상수하면 미분하면 0 되고 그럼 이게 f 프라임 x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 1을 집어넣지. 그럼 얼마입니까? 5인가요? 정답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거 푸는데 30초도 안 걸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정도로 뭐 별로 의미 없는 영향가 없는 문제야. 알았니? 자,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코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코스. 자, 두 번째 코스. 자, 봅시다. 자, 이게 좀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뭐 알면 보이는 만큼 되게 쉬워지는 거야. 수학은. 자, 보이셔야 돼. 잘 봐봐. 이런 게 있어. 얘랑 좀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하라고. 자, 거기 보시면 어우, 거기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 그지? 근데 분모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 보여야 되나? x-1이야. 근데 분자가 어때? 엄청 많이 있지? 19, 8, 7, 6, 5 x에 10 x에 9 x에 8 x에 7 x에 6 빼기 얼마? 이게 있단 말이야? 어 선생님 얘랑 좀 많이 틀린데 모양이요? 틀리지? 그래서 애들이 어려움을 느껴. 어려워 보이니까 어려움을 가장한 졸라 쉬운 문제야. 잘 봐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게 뭐니? 어? 그렇죠. 여기는 fx가 딱 있어. 세팅이 돼 있어. 이거라고. 여기는 fx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들어. 분자가 엄청 되게 복잡 뚱뚱하지. 그치? 분모가 되게 복잡 뚱뚱하단 말이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반드시 자 여러분들이 fx를 설정을 하세요. 자, 요 fx를 설정하는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알았지? fx를 어떻게 쓰는지 잘 들어.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럼 되게 쉬워. 뭐를 보고 하냐면 잘 봐. 요걸 보고 하는 거야. 혼자 정근원이 혼자 있는 요 상수항을 보고 만드는 거야. 잘 봐. 잘 봐. 여기 1을 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얘가 5지. 그러면 요 동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뭐야? 5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5니까 앞에 건 다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면 얘가 5야 2를 넣었을 때 그죠? 그럼 잘 들어봐. 요걸 보고 따진다고 얘기했어. 자 fx는 2를 넣어서 5가 되는 애들까지가 fx야. 근데 이제 뭐라 그랬어? 2를 넣어서 요 성수항이 만들어지는 애까지가 fx야. 그럼 여기부터 요까지가 fx예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요 상수항이 힌트라고. 내가 이해 갔어?
요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fx, x, 뭐, 시가지가 fx야. 요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시가지가 fx라고. 어,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이제 다시 바뀔 수가 있지. 저 어떻게 바뀌어? x가 얼마? 자, 1로 가시고, 자, fx를 이용한 식으로 바꿔볼게, 얘들아. 그래야 돼. x가 얼마? 마이너스 1 됐지, 그지? 그럼 이만큼이 내가 뭐라 그랬어? fx라고 그랬잖아, fx. 그럼 뒤에는 5라고 쓰나? 아니지. 5라고 쓰는 게 아니지. 방금 이게 5랑 똑같은 게 뭐였어? 얘가 5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여기다 1 넣어봐. 이게 5가 되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 쉬운 미분계수꼴이 된 거지 않니? 그럼 이제 되는 거죠. 하는 거죠.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 이거 여기서 이거 뺀 게 여기 있어요. 그렇지. 그냥 f 프라임 1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 여기 fx를 구해놨으므로 그죠? 이거 미분하시면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얘들아. f의 프라임 x 얼마? 10x에 얼마? 9승. 그렇죠. 9x에 8승, 8x에 7승. 맞죠? 나 얼마야? 7x에 얼마? 6승. 됐어? 하나 더 있나? 어, 얼마야? 6x에 얼마? 5승. 이렇게 있다고. 그럼 얘네들한테 다 뭐를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죠. 그럼 19, 8, 7, 6, 5 맞죠? 우리 등차를 배운 학생들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8이 등차 중앙되는 거지. 이런 게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항해수 몇 개야? 다섯 개잖아. 와, 8, 5? 40. 얘는 얼마예요? 40. 이거 하시는 거야. 얘기 됐음? 간단하잖아. 11번이죠, 여러분들. 그죠? 응, 11번. 자, 볼게.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요. 자, 갑니다. 또 이제 보았더니 어, 선생님 분자가 굉장히 뚱뚱해요. 자, x의 뭐 100승. 쫄지 마. 일부러 그렇게 숫자 써놓은 거야. 쫄라고. 그게 쫄는 거를 원하는 거야, 출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야? 내가 뭘 보라고 했어, 얘들아? 상수한 거라고 그랬지? 이걸 봐. 그럼 봐, 이제 얘 x에다 2를 넣었어. 그럼 0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0 돼야 되겠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뭐야? 뭐야? 여기서 2를 넣었어. 그럼 1 되잖아. 맞잖아.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뭐야? f 설정하자고.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f에 x 2를 넣어서 1을 대는 데까지가 fx라고. 여기까지 c라고. 얼마? 그럼 x 얼마? 100승. 마이너스 x 얼마? 99승. 더하기 얼마? x의 98승. 됐죠? 끝.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내 말은 요거 숫자 빼고 다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지 않아? 아, 대입해보면 되는 것을 뭐 1 대입하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해놓고 여기는 이 식을 바꾸는 거야. 자, x에 얼마? 1 해놓고 x 마이너스 1 요 놈이 뭐가 돼? f의 x가 되고 빼기. 자, 봐봐. 요 1 이 뭐랑 똑같아? f1과 똑같지. 1 넣어봐라. 아까 1을 댔었잖아 얘가. 맞지? 오케이. 그건 뭐야? 미분계수. 오, 이거 문에 똑같네. f의 프라임 1이네. 그래, 그러니까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지 않게 해서 미분하면 얼마였어? 미분하면 100 x에 99 마이너스 99에 x에 98 더하기 98에 x에 얼마? 97이죠. 1 넣으니까 뭐야? 100 개수만 계산하면 되지? 어차피 1 넣을 거니까 맞죠? 어, 그러면 1이고 답은 99. 끝. 됐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정답은 2번. 해결된 거지? 오케이? 2번을 볼게. 2번. 봤니? 2번 봐봐. 2번. 4-2번이죠? 자, 빨리 보자. 뭐, fx 있대요. 뭐, fx가 얼마야? 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얼마? 3. 자, gx가 나왔어. gx가 뭐라고 나왔냐면 2x의 3제곱이네.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f 중에 있대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야, 이걸 아까랑 좀 틀리네. X가 1이네. 어, 봤더니, 어이, 분 모는 백스 마이너스 1인데. 선생님, 얘가요, 분 작아요. 조금 복잡스러워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딱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뭔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떠올라야 돼? 치환을 하셔야 돼요. 알았어. 치환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치환함수를 만드는 얘기는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을, 그지?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을,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을 새로운 미함수로 만들라는 얘기야. 요런, 뭐랄까, 요런 얘들아,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새로운 함수를 만들라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 미분과 적분에서 할 때 엄청 많이 써먹는 약간 그런 느낌의 개념이라고. 뭐 개념도 아니야, 스킬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야. 하기가 편하니까. 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라. 선생님이 뭐 FGS니까 내가 HX라고 할게요. 무슨 얘기예요? HX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럼 HX는 지 분명 F하고 G가 곱해져 있지, 그지? 그지? 내 얘를 FX하고 곱하기 GX를 곱한 함수를 HX라고 보겠다고. 이렇게 돼? 그럼 나 다시 바꿔봐, 얘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꿔봐. 자, 리미트 X가 1로 가고. 항상 우리가 제일 풀기 편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수학의 목표야. 그냥 그대로 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들아?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죠. HX가 된다고. 얘는 뭐가 되니? H1이 된다고. 그럼 빼는 거 아니니? 그러면 얘는 딱 미분계수의 꼬라지가 됐으므로.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 얘는 뭐가 되냐, 얘들아? H'1이 되겠지? 야, H'1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요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지? 야, 그럼 H' 하면 곱하기 꼴, 곱미분이니까, 곱미분이니까 두 개짜리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하면 돼? 1 구하는 거냐, H'이. 넣으시는 거죠. 그럼 H'이. H'1은 F의 프라임 1 곱하기 G1, 그냥 1 더하기 F의 1 곱하기 G의 프라임 1. 그럼 이러한 요 값들을, 요 네 가지 값들을 어디서 구하냐, 이런 얘기야? 다시 여기서 구하는 거야. G1, F1은 그냥 함수 값이죠. G1값 111 넣으면 얼마야? 3이지. 3이라고, 3. 이거 3이야? 자, F1값은 얼마야? 6이라고, 아니, 6 아니야? 5인가? 5지? 아니, 4지. 됐음? 자, F'1이야? 이게 미분해야지.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몇 X? 2X. 더하기 얼마? 2죠. 여기에 1 넣으면 0이지. 0이라고. 얘가 0이라. 곱해봤자 0이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얼마? 6x의 제곱. 더하기 몇 x? 2x. 더하기 얼마? 1이고. 여기에 1, 1 넣으니까 마사 1. 마삼이죠? 마삼. 곱하는 거죠. 곱하면 0. 곱하면 마이너스 12. 더하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얼마? 너 뭐 상 잡느냐? 어디 어디 어디? 어? 왜 왜? 아, 이거 왜 붙였어? 아, 씨. 이거 틀린 건가? 네. G 그럼 G1도 틀렸나? 네, G1에 G1이 얼마야? 아, 아 G 프라임이 틀린 거야? 네. 어, 얼마야? 1년이야. 9인가요? 분해 코. 나머지 맞니? 됐어? 오케이. 정답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이 되는 거죠. 끝. 이렇게. 됐나요?
뭐 다른 거는 뭐 간단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요거를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 요거를 새로운 함수로 보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해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 보기 너무 불편하잖아. 이거 FG 곱한 거 가지고 하면 귀찮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요러한 스킬을 이용하여 풀면은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됐음? 꼭 익혀놔야 돼. 너로부터 착각하면 안 된다. 자, 미분 가능할 조건.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완전 정석대로 풀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석대로 풀었어. 자, 봐봐. 일단 개념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볼게. X는 여러분들 A에서 그죠? A에서 F의 X가 미분이 돼야 돼.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될 거 좀 해보자. 체크해야 될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얘들아 얘는 X는 뭐에서 A에서 뭘 확인해야 돼?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내가 미분은 할 필요도 없다 그랬지. 아 연속이 아닌데 불연속인데 어떻게 미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연속인지 확인.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더라? OK 사인이 나와야 미분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연속인 건 어떻게 공부했어? 연속 체크는 어떻게 했어? 당연히 무슨 극한? 좌극한. 그렇죠. 무슨 극한? 우극한. 그 다음 무슨 값?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만 우리가 연속이라고 말씀을 해줬죠. 여기가 통과하면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스테이지 뭐죠?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지. 아니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 괜찮아? 오늘 봤을 때 이미 리미트 해놓고 자 H가 0좌 0우 했을 때 자 F 해놓고 여러분들 여기가 뭐 A라고 했으니까 A 거기 얼마? H 여기 얼마? F의 얼마? A 해놓고 여기 얼마야? H였죠. 뭐 한 번은 얘가 0의 좌 즉 좌극한일 좌미분계수일 때 얘가 우미분계수일 때 그때 이 값이 어때? 서로 같아야 한다고 얘기했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오케이 사인이 나면 드디어 비로소 fx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개념이라고. 개념은 진짜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처박아 놔야 돼. 어디다 꺼내 쓸 수 있게. 이게 논리거든, 개념이라는 게.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자, 첫 번째 보가 스테이지 보자. 필수에게 먼저 볼게요. 자, 왔더니 아, 밑에 볼까, 밑에. 이제 5-1번 가보자. 봐봐. 5-1번 봤어? 자, 봐봐. 함수가 fx가 얼마 이렇게 돼 있어. x의 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됐고요. 얘 얼마? b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얘는 x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x가 1이야. 괜찮지? 자, 문제가 뭐냐? 얘가 일단 뭐라고 얘기했어, 민영아? x는 뭐에서? 1에서 미분 2를 물어본 거야? 아니, 문제 읽어봐. 뭐라고 했어? 미분? 가능이 하대.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고 확정을 줘줬어. 미분이 가능하니 퀘스천이 아니란 말이죠. 아, 미분이 가능한 거야. 어, 그래? 그럼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겠지.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연속이어야 돼. 그럼 연속을 합시다. 연속이어야 되므로 얘가 뭐야? 얘가 딱 봤을 때 우극한하고 무슨 극한? 아니 뭐? 함수값이지. 얘는 1 이거지? 얘 뭐야? 어 이거였지. 아 그렇구나. 그럼 넣으세요. 자 연속이니까 자 좌극한 1 넣으면 얼마? 우극한에 1 넣고 함수값도 1이니까 그냥 한 줄만 쓰면 되지, 그지? 얼마? 1 더하기 얼마? 어, A. 그 더 이상 우리 못 풀지, 그지? 두 번째 넘어가는 거야? 됐어?
자, 2번 갑니다. 자, 이제 뭐냐면 미분계수를 체크를 할 건데 내가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걸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줄 거야. 이 첫 번째 버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었어. 선생님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쉬운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야. 잘 봐봐. 기억나지? 이런 걸 나왔던 거 미분 가능성. 자 갑니다. 자 먼저 요거 이용을 요거 이용을 자 해볼게. 자 해볼게. 자 미분 해냈으니까 좌 미분 계수와 그지? 우 미분 계수가 같음을 우리는 모아야 된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니까. 같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첫 번째 리미트. 자 h가 0의 좌. 그러면 우리 fa 더하기 h fa니까 자 봐봐 너 이래줘서 하는 거지 그치? 1 빼기 f 얼마 얘들아? 1. 자 얘 뭐로 나눠? h로 나누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땐 요 놈을 어디다 넣어야 돼? 1보다 작은 거지. 야 설마 여기서 이거 0을 0에 좌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들어봐. 얘가 0을 넣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작지. 그럼 0보다 작은 수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러면 1보다 큰 수 나와? 작은 수 나와? 1보다 작은 수지. 0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은 아니야? 0보다 작은 수는 음수 아니야? 그럼 이래다가 음수를 더하면 1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에 집어넣어야 돼? 아래식에 집어넣어야지. 얘가 만약에 오른쪽 0보다 큰 수다? 그러면 1보다 이래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럼 위식이 되는 거야. 대입하는 식이 틀려진다고.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위에 거 볼게요. 한줄에 써 귀찮으니까. 아 선생님 왜 그래? 아니 너네 말만 도와줘. 어? 찌찌 응. 1 더하기 2는 얼마? B 더하기 얼마? 얼마? BH 아니야? 맞죠? 더하기 얼마? 1이지. 밑에 뭐야? 이거지, 그지? 요거. 리미트 생략했다, 선생님이. 다시.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같아야 돼. 이게 얼마, 이거? H가 어디로 가, 이제? 0으로 가잖아. 그럼 봐봐. 그럼 여기가 뭐야? 0으로 가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여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 맞지? 그럼 B 더하기 1이 얼마가 돼야 돼? B 더하기 1이 0이 돼야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 되는 거야? 오케이? 밑에 것도 보자. 밑에 봐봐. 얘가 뭐니? 1보다 큰 수니까 위식에 집어넣어야 돼? 그대로 넣어봐. B. 아, 여기 B가 아니죠. 1 더하기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1 더하기 얼마? H 얼마? 3제곱. 아니, 봐봐. 아, 지현아, 쓰지 마. 이해를 해. 이걸로 안 풀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걸 안 풀 거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 일단 알아야 돼. 여기를 뭐 집어넣어 얼마 더하기 a에 1 더하기 얼마 h에 얼마 제곱이죠. 나 여기까지 한 거야. 이제 뭐해? 빼기 얼마 f 얼마 1. 아 너가 이거 안 했구나. 아이씨, 얘기를 안 했어. 일단 쓸게요. F1을 안 했네. B 더하기 1이지? 이걸 안 했네. 미안. 자, 됐고? 이것도 빼기 해야죠. 뭐 해야 돼, 여러분? 빼기. F1이니까 얼마야? 1을 더하기 얼마, 이번에? A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촤 해놓고, 얘가 H지.
그지? 됐지? 없어지니? 없어지니? 그럼 h분의 bac 남았니? 그럼 뭐가 되니? b가 된다. 그럼 얘가 무슨 계수야? 좌미분 계수. 그렇지. 이거 할 줄 알았는데인가? 그 다음 얘를 정리를 싹 할 거야. 정리를 다 하시면 어우 길어. 그지? 기니까 귀찮아. 1 더하기 얼마? 3h 1 더하기 h 더하기 h 3승. 곱셈공식 한 거다. 세제곱 공식. 우리 사람 문제가 있는 거지. 1 더하기 2h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1 빼기 h. 자, 계산해서 없어질 거 없어요. 보자고. 없어질 거고. 이거 없어질 거고. 들었나요? 오케이? 그러면 h로 묶여 안 묶여? 남아있는 애들이 전부 다 묶이지? h로 다 묶자고. h로 묶어봐. 집어넣어 얼마? 3 더하기 얼마? 3h. 그 다음 얼마? h제곱. 그 다음 얼마? 2a. 그 다음 얼마? ah. 괜찮지? 요걸 다시 h로 나누는 거지? 없어지잖아. h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럼 남는 거에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지? 그럼 0이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뭐 남아? 2a 더하기? 그렇죠. 2a 더하기 3. 결론적으로 여기는 요 좌 우미분 계수죠? 우미분 계수가 2a 더하기 얼마? 3이 된다고. 그럼 우리 아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 풀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지. 얘랑 얘랑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얼마? b는 또 뭐랑 똑같아? 2a 더하기 얼마? 3과 똑같다고. 그럼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할 수 있겠죠. b, 예.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문제를 풀면 이거 넘어가고 a는 마이너스 2인가요? 네. a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a하고 b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몇 번이야? 곱하랬나? 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왜 답이 틀리냐? 네? 여기서 뭐 잘못했어? 뭔데? 아이고. 얘가 뭐야? 아이고, 바보. 얼마야? B 플러스 1이 뭐야? A 더하기 1이네? 맞죠? 아, 이거 잘못했네. 여기 A가 그냥 같은 거네. 됐나요? A, B 같은 거네. 그럼 여기다 A 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A가 마삼이네. 그럼 B가 얼마야? 마삼이네. 어치. 곱하니까 답은 얼마? 9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할 줄 알겠죠? 할 줄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특정 학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그럴 거야. 아니, 나 귀찮아. 이거 쉬운 걸로 해야지. 하지 마. 할 줄 알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두 번째 한번 할게.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나 봐봐, 다시. 여기서 연속을 하는 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넣었을 때, 선생님, 1 더하기 A와, 그죠? 여기서 B 더하기 2도 똑같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봐봐. 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슬림하게 풀자. 좌미분 계수는 이렇게 가는 거. 좌미분 계수. 자, F에 1. 한 대. 이렇게 쓸게. 원래 이런 표현은 없어. 원래 이런 표현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통상적 이해됐지 무슨 뜻인지, 그지? 그냥 이해하는 차를 쓴 거야. 이런 기호 사진 없어. F 해놓고 이런 거야. 해놓고 얼마? 1 해놓고 내가 뭐 쓸까? 그렇지. 이렇게 쓰면 뭐라고 우리 이해하면 돼? 우미분 계수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얘가 같으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럼 요걸 더 증명하자. 얘는 뭐 하시면 돼? 미분에서 1을 넣으면 돼. 미분에서 1을 넣으면 돼. 근데 얘의 식은 1보다 작은 식을 미분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라고. B죠. 됐어요?
얘는 X가 없으므로 1을 을 수가 없지. 그냥 B야. 우변. 1보다 큰 식을 미분할했으니까 1보다 큰 식은 얘지. 얘를 미분하면 얼마야? 3X의 제곱 더하기 몇 X? 2AX지. 여기다가 1을 넣으라고. 그럼 얼마야? 3 더하기 몇 A? 2A가 되는 거지. 됐나요? 아까랑 똑같죠? 얼마나 편리해.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로 어차피 풀 건데 그래도 정의는 알아야 되므로 선생님이 정의를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거야.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정답이 앞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 왜? 어, 맞다. 그래, 얘들아, 거기. 5-2번 풀어봐. 자, 이렇게 얘기 좀 해줄게, 선생님이. 자. F의 X와, 이제 FX와. 아, 물론 다항식이야, 다항식. 다항식에서만 가능합니다. 다항식에서만. 다항식 FX와, 알아서, F의 프라임 X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자, FX와 F'X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식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면 다항식 FX를 결정하는 거야. 결정하는 얘기는 뭔 뜻일까, 얘들아? 찾아내겠다는 얘기지. FX가 뭔, 정체가 뭔지. 근데 우리는 잘 들어봐.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봐봐. 좀 머리 좀 써야 돼. 자 봐봐. 몇 차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F의 X를 최고차를 개수를 A라고 할게. 최고차의 개수. 그래 놓고 X겠지? N제곱을 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 B XN-1차 이렇게 해서 쭉 가겠지. 의미 없으니까 내가 점점점 하는 거겠지.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의 FX는 N차 다항식이야. 최고차가 있으면 A라고요.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하긴 뭐 하겠어? 미분을 하겠지. 알았어. 미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쫙 미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미분하면 당연히 공식대로 하시면 되겠죠? 요거 내려와. 아니, 공식칙은 나랑 외울 건 아니잖아, 그지? 내려와서 1배. 그럼 얼마가 됩니까? A의 N, X의 N-1제곱이 되지. 요거 내려와. B, N-1 해놓고 X의 얼마? N-2가 되지. 뒤에 거 의미 없으니까 점점점.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된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이 fx와 f'x가 내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던데, 개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등식이라고, 동시에. 동시에. 같이 있다고. 야, 그래? 야,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존재하는 등식, 즉,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할 거야. 항등식. 선생님이 항등식은 내가 뭐라 그랬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변과 무슨 변이 같으면 돼?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항등식이거든? 그니까, 항등식의 개념과, fx가 몇 차인지 모르는 n차 다항식으로 했을 때, 얘를 미분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요 두 개를 가지고 할 거야. 이게 다야, 개념 다야. 개념할 것도 없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보여줄게. 자, 어디야, 여러분들? 연습 문제 있습니다. 맞아. 이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원래는 차수가. 아, 여기 있네요. 76쪽에 19번. 19번.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걸로 공부하자. 자, 19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제목이 이제 문제가 이거야. 자, 봤더니 얘가.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문제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자, F'X X 곱하기 차 F의 프라임 X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차는 16 곱하기 F의 그냥 X 차 마이너스 16 X의 제곱 마이너스 45 이거지. 이거라고. 그 딱 봤을 때 우와 왜 아무것도 딱 이것만 줬어. 아무것도 아닌 이것만 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다항식이라고 그랬고 fx가 f'과 fx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식. 아 그러네. 그럼 해보자고. 자 아까 외우고 있지 fx와 f'x 맨 첫 번째 거 그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외울 것도 아닌데 사실은 자꾸 못하니까 외우라는 얘기야. 내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근성 있게 이렇게 출발하는 점점점이라고 한다면 F의 프라임은 A의 N 해놓고 X의 N-1차겠지. 괜찮지? 아, 나도 외우고 있잖아. 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럼 봐. 요놈하고 곱할 거지. 그럼 얘들아 왼쪽에서의 차수가 몇 차가 돼야 돼? 다시 오른쪽 봐봐. 김찬영 오른쪽에 차수가 몇 차야? 어? 몇 차? 저러면 안 된다고. FX가 몇 차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라고 합니까? FX가 3차면 3차가 되는 거지 아저씨. FX가 몇 차인지 모른다고 N차라고. 모른다니까. 왜 자꾸 그래 2차라고 그래. 모른다고. 이게 되니? 어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얘가 N차란 말이지. 알았어. 그 왼쪽을 좀 볼게. 얘가 몇 차야? 차수가. 아이고. N-1차지. 아니야? 차수만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 몇 차야? N-1차지. N-1차. 아 숫자 빼봤자 차수는 그대로잖아. 그럼 얘를 곱하는 거지. 곱하면 이 차수끼리 뭐 해야 되니? 더하는 거 아닌가? 이게 2차고 얘가 2차면은 곱하면 X4차잖아.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왼쪽이 좌변이 몇 차가 돼요? 2N 마이너스 몇 차? 2차가 된다고. 왼쪽은 2N 마이너스 2차란 말이야. 아 그러네. 머리 쓰면 되게 짧아져 식이. 안 쓰면 졸라 긴 거야. 무식해지면 이제 그렇게 기는 거 몸이 고생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봐봐. 오른쪽에 어 fx 얘가 n차라고 그랬어. 얘 n차야 n차. 봐봐 n차.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와 얘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왜?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또 정리하자고. 얼마 이렇게 넘어가고요. 계산하니까 얼마야? n이 몇 차가 돼? 어? 이거 넘어가면 이거 N이잖아 2장 2차 아니야? 어 2차 그럼 N이 2차라고. 아 FX는 2차보다 다항식이다. 이게 됐지? 아 그러네. 그 여기서 딱 차수를 먼저 알게 된 거야. 좋아요. 삽니다. 알았으므로 언니 7 어떻게 세워? F의 몇 차? X 2차니까 차 개수는 모르지. A 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잡는 거야. 근데 여기 식에 뭐가 있어? F'이 있지? 그럼 프라임 또 하시는 거죠? 프라임 F'X는 얼마? E A의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것만 잡으면 게임 끝이야. 이것만 잡으면 게임 끝이라고. 미분은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해? 전부 다 투입. 어디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가 이거 뭐하고 넣고 싹 전개해서 좌우 비교 끝이야. 알았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수 비교법이에요.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해서 ABC를 알아내는 거야.
100%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들아, 뭐죠? 차수를 모를 때지. 안 가르쳐줘. 이건 조금 어렵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들은 그냥 줘요. 쉬운 거 들어볼게. 이거 이해 갔어? 그 다음 갈 수 있겠지? 앞에 가봐, 여기서 문제. 5번 보세요, 5번. 얘들 5번 봐봐. 거기 뭐라고 써있어? 평가원. 평가원 문제는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평가원 문제는? 자, 풀어볼게. 여기 교과서도 있어요, 이 문제. 갑니다. 자, 보세요. 얘는, 아유, 땡큐네. 뭘 줬어? 어, 그렇지. FX를 줬어. 야, 얼마나 감사하니? 이제 감사하지. FX를 안 줘서 힘들었는데, 이제 FX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FX의 정체가 뭔지를 밝혀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잘 봐봐. 얘는 뭐야, 그냥. 그냥. 계산이야. 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 어? 이거 3점짜리야. 얼마나 감사한데? 이야, 그래. 투입이지, 뭐. 왜 사면. 얼마? 괜찮죠? 요 미분한 거 집어넣죠? 그럼 미분한 거 얼마? 2a의 x. 됐죠? 얘를 제곱시켜야지. 그럼 뭐야? 4a제곱 x제곱. 더하기 얼마? x제곱. 더하기 얼마? 4. 이제 뭐 하시면 돼? 정리. 그러면 4a, 최고차가 이거지. 4ax제곱이지. 4ax제곱. 최고차가 이거지. x제곱, x제곱이니까. 맞아? 그 개수만 비교해봐. 그럼 몇 a? 4a가. 4a의 제곱. 더하기 얼마? 1과 같아야죠. 여기 x제곱의 개수가 4a. x제곱, x제곱을 묶으면 4a제곱 더하기 1로 이게 묶이잖아. 그럼 얘 계산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몇 a? 4a 더하기 얼마? 1은 얼마? 0. 2a 마이너스 얼마? 1은 제곱은 0. a 나오죠? a가 얼마? 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 B구하면 되겠네. 이건 뭐야 이거? 4b 상수항이지? 4지. 그럼 B가 얼마나? 1. 얼마나 쉽니?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온다니까. 자, 고1 것쯤 할게, 얘들아. 고1 것쯤 할게. 고1 내용을 좀 해야 되니까. 자, 봐봐. 일단, 미분. 미분에서, 뭐 할 거냐면, 미분법에서. 자, 나머지 정리를 좀 얘기를 좀 하자, 선생님이다. 나머지 정리를 얘기를 할게. 야, 나머지 정리라는 건 여러분들 고1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자, 얘기 좀 해볼게. 자, 봐봐. 고1 거 잠깐 복습하는 거야. 자, F에 어떤 FX를 선생님이 야, X-A로 나눠봐. 그랬더니 몫이 뭐 나왔어? QX.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땐 나머지가 RX 쓰는 거지, 그치? 이게 뭐였어? 나머지 정리였잖아. 오케이? 자, 또 한 번 다시 해볼게. 자, 이번에 F에 X를 선생님이 X-A의 뭐로? 제곱을 알았다고 쳐보자. 그럼 선생님이 얼마 돼? 몫은 QX가 될 것이고 나누는 식이 몇 차야? 2차지. 그럼 나머지는 얘는 상수 아닌가? 맞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 1차식이 돼야 되겠지. 1차식. 맞죠? 이거 나머지가 보통 rx라고 쓰는데 얘는 1차식이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ax 플러스 아이고. 얘 썼으니까 선생님 px 플러스 얼마? q 이렇게 쓰겠지. 이게 고1 때 배운 내용이라고. 그럼 만약에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면 여러분들 모두 배웠어? 무슨 정리? 그렇지. 인수정리도 배웠지, 얘들아. 인수정리도 배웠지. 인수정리는 뭐가 없을 때야? 나머지가 얼마일 때? 0일 때 얘기하는 거라고. 얘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인수정리야.
그 이 세 개를 동시에 배웠다고.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정리도 배웠고 인수정리도 배웠는데 이거를 미분법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야. 오늘 배우는 거는 이건 배웠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어, 김영호 선생님? 그럼 자보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미분이니까 요 첫 번째 식을 미분해보자. 미분합니다. 여기는 첫 번째 식, 요 첫 번째 식. 미분해볼게요. 자, 합니다. 미분. 요 첫 번째 식을 미분. 하면, 자, F에요. 프라임 X. 봤더니,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 곱으로 되어 있지? 그럼 곱미분이야? 곱미분? 합니다. 얼마야?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미분? Q, X. 됐어? 자, 다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괜찮지? 얘는 뭐야? 숫자지. 숫자는 미분대는 얼마야? 0. 안 쓰죠? 어, 선생님. 근데 이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 하고 싶지 않니? 뭐를? 뭘 하고 싶지 않아? 민영아, 뭐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안 들어? 하기 싫어? 만사 귀찮아? 얘들 봐봐, 얘들아. 만사 귀찮으면 안 되지. 여기서 우리 고일 때 뭐 하고 싶었어? 이거 없애고 싶었지. 이거 구하고 싶었지. 그럼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했어? A를 넣었지. 그때 그게 뭐였어? F의 얼마? A가 얼마였어? 아, R이었죠. 괜찮은 거 맞아? 여기서도 뭐 하고 싶어야지. 뭐? 뭐 얘들아? 어, A를 넣어봐. A를 넣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F 프라임. A는 잘 봐. 얘는 없어지지.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그럼 Q가 된다고? 이게 되는 거야? 뭔가 몫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자, 느낌 잡았지? 이제 메인 한다. 2차 한다. 이건 안 나와. 1차로 나는 건 안 나와. 2차라는 게 나와. 자, 이제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자, 2번 해볼게. 자, F. 미분해봐. 두 번째 거 미분해보자. 2차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곱하기 꼴 되어 있으니까. 맞죠? 앞에 거 미분, 불러. 두 배의 x 마이너스 얼마? a 곱하기 q x 다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괜찮아? 더하기 얼마? r 프라임 x를 써도 되고 요거 미분해도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돼? 오케이, 됐다, 얘기야. 다시 봐. 뭐 하고 싶어야지. 여기서 뭐였어? 봐. F에 A 하면 이거 없어지지. FA 뭐예요? R에 A를 넣는 거랑 똑같지, 맞지? 봐봐. 뭐 하고 싶어야 돼? 어, F'에 A를 넣는 거야? 없어져. 없어져. 요거 남지. R 프라임에 A는 똑같아. 이게 바로 미분법에서 써먹는 나머지 정리야. 알았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FA는 RA야. 맞지? 이게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 이 FS 본식을 미분한 식에다가 또 A를 넣어도 F를 미분한 거에 A를 넣어도 나머지의 미분한 거에 A를 넣은 것과 똑같다. 이게 바로 미분법에서의 나머지 정리. 얘기 돼? 따단. 따단. 얘가 만약에 인수정리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면 FA가 0이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나머지가 없다고 친다면, 이게 없다고 친다면, 이게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딨어? 이게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똑같이 따라간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아주 쉬워요, 문제는. 쉽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얼마나 빨리 푸는지 보자. 자, 6-1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6-1번. 1번. 몇 번이야? 6-1번 가죠? 자, 봐. X에 몇 수? 자, FX에다가, FX가, 뭐야? 어, X 플러스 얼마? 1에 얼마? 제곱을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더라. 그럼 써, 안 써? 안 쓰지. 이게 식이야. 그리고 없는 거지. 아무 영이 없는 거라고. 그럼 두 개 써야지. 바로 써? 바로 쓰라고. F에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 F에 얼마? 프라임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 끝! 끝!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 어, 얘도 이거 0.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 F에 X가 나왔죠? X에 얼마냐면 100승. 더하기 얼마? AX 더하기 B. 괜찮지? 자, 봐봐. 어떻게 돼? F에 마이너스 1이 0이면 얘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아니 1, 마이너스 얼마? A 더하기 얼마? B는 0. 이거 미분한 거, 미분한 거 얼마야? 얘들 미분하면, 미분하면 100, 그렇죠. X 얼마? 99 더하기 얼마? A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100이지. 마이너스 얼마? 100, 마이너스 100. 자, 더하기 얼마? A도 얼마? 0, 끝. 그럼 A는 100이지?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99? 넘어가. 그럼 B는 얼마? 99. 끝. 왜 하는 거야? 됐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그 다음 봐. 맨 밑에 있는 6-3번 갑시다. 6-3번. 자, 끝까지 집중 잃지 마시고, 6-3번 갑니다. 자, 볼게요. 자, X 얼마? 10승. 더하기 얼마? AX 더하기 B야. 됐지? 어우, 팔 아파. 어? 아, 이제 가끔 마비가 온다. 어우, 니들은 그냥 앉아있으니까 내가 쓰는 게 별거 아니야. 나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지, 너희들이 봐도. 나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야. 어우, 팔이 너무 아프네, 진짜. 어우. 자, A승 더하기 X, 얘를. 뭐라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대. 맞죠? 근데 몫은 뭐예요? 몫수구. 나머지가 이제 RX가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무엇을 물어볼지는 모르니까, 얘가 2차로 나눴으니까, 요 나머지는 일단 어떤 느낌? px 플러스 얼마? q 이런 걸 나타날 거야. 1차식으로.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야. 알았어? 오케이. 갑니다. 이 문제 뭡니까? 나머지가 ex-3이래. 알려줬네. 얼마래? ex-3이래. 알려준 거네. 됐어요. 합시다. 두 가지지. 첫 번째. 어, 얘가 fx라고 친다며. 맞죠? 어, f에 얼마?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됐어? 됐냐고? 두 번째 F의 얼마? 그러지 프라임에다가 1을 넣으면 나머지 미분한 거랑 같지? 나머지 얼마야? 2지? 괜찮아요? 그럼 하자고 얘 그대로 1, 여, 뭐야 1 넣으면 얼마냐? 1 넣으면 그대로 1 넣으면 그래 일로 와봐 1 더하기 A 더하기 그렇죠. 아직 못 풀지? 하나 더 필요해요? 또 줬잖아, 그래서. 보이잖아, 불보도 뻔히 보이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다 보이잖아. 너무 쉬운 거라고. 미분하면, 이 새끼는 얼마야? 10x에 얼마? 9승 더하기 a가 되겠죠? 여기다가 뭐를 넣어? 1을 넣으라고. 그럼 10 더하기 얼마야? a가 2란 소리지? 그럼 a는 8이고,
A가 8. 그죠? 9. B 마십? 네. 왜? 아, 마팔. 미안. 마팔. 아, 8? 그러면, 마칠. 플러스 7. B는 6인가요? 어, B는 6. 그냥 나오는 거야. A는 마팔이고. 뭐 어떻게 알았어, A, B. 뭐 하래? 13번이에요. 자, 13번. 자, 보자, 얘들아. 자. 일단, fx가. 됐어? 자, 가자. x의 몇 제곱? 네 제곱 더하기. ax의 더하기 얼마? b래. 좋아요. 자, 극한을 좀 살펴보자. x의 1로 간대. 오, 알았어. 근데 분모를 봤더니 x의 c제곱 마이너스 1. 아이고, 선생님이 왜 문제를 푸는지 알겠지? 벌써 옛날 했던 거 다 까먹은 청춘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되새긴 줄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뭐 때문에 하겠어? 요 동네 때문에. 그지? 아, 요 동네 때문에. 치환하는 거 배웠죠? 너 치환하면 내가 딴딴딴 쓰라고 그랬지? 내가 x 플러스 2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t는 뭐로 가? 다시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t-1로 쓸 수 있지? 그러면 다시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x가 1로 가면 t는 지금 얼마로 가니? x가 1로 가면 t는 얼마로 가? 2로 가잖아, 아가씨. 그죠? 아니, x가 1로 가잖아. 1로 가면 t는 x 더하기 1이니까 x가 1로 가면 1 더하기 2가 t는 2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세 줄 쓰놓고라 그랬잖아. 기억나지? 이거 안 해놓고서는 뭐 어떻게 이러고 울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해놓고 전부 다 바꿔, 식을. 어떻게 바꿔? 이거는 좀 이따 쓰자, 마사는. 자, 하시면 도와줘봐. 자, 갑니다. 자, 리미트. 여기가 t, 뭘로 바꿔? t 어디로 가서 방금 어디 간다 그랬어? 2, 차, 하시고. 여기 얼마, f 얼마? 어, t. 빼기. 나. 요건 이 그장 있으시면 되죠. 됐고? 요거. x자리에 t-1 넣어야 되는 거야. 다 t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t 더하기, 아, 빼기 1이 얼마? 빼기 1 되는 거지. 그지? 정리. 이거 정리하면 곱셈 공식. 아이고. 3t. 그지? 이거 아니야. 그지? 제 빼기 1. 곱셈 공식 몰라서 그거 찾아보는 게 힘들어서 외우는 게 힘들어서 맨날 걸고생을 하세요. 맨날 몰라가지고 맨날 못해 이거 그냥. 어? 양심에 찌른 사람들은 똑바로 외워. 자, 그러면 얼마? 어딨어? t에 3승 마이너스 얼마? 3t의 제곱 플러스 몇 t? 3t. 괜찮죠? 괜히 자, 마이너스 얼마? 2죠. 오케이? 됐어?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미분계수에 대한 무슨 꼬라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뭐 어떻게 될지 좀 계산이 될까? 이거 조립제법 인수분해 되나 한번 해봐. 적당한 수 찾아서 0 되는 거 찾아봐. 혹시 2 안 되나? 2 넣으면 빵 돼, 안 돼? 2 넣으면, 2, 에티에다 2 넣으면. 아무도 계산 안 하고 있니? 돼요? 되죠? 돼야 돼. 뭔가 힌트를 줬잖아. 1, 마삼, 3, 마이너스 2.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난 잘한 거지. 잘한 거라고. 다 쓰는 거야. t 2 잘 봐. 잘 보라고. 선생님이 또 신경을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건데. 자, 봐봐. 쓸게. t 얼마? 마이너스 얼마? 2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얼마? 1. 가죠?
자, 뭔가 미분 계수의 느낌적인 느낌의 꼴이 있지? 여기 2를 쓸 건데, 여기도 F, F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혼자 2라고. 2란 말이야, 2. 이거 뭔가를 좀 바꿔주고 싶지 않아? 이거 2, 얘들아. 어? 뭐라고? 너 이때로 못하잖아. 이를 뭐라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미분계수의 성질을 뭐 써먹을 거 아니냐고. 아닌가요? 맞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를 넣으면 얼마가 돼? 0이지? 여기다가 이를 넣었어. 그럼 F2 빼기 2는 뭐야? 0이지? F2 빼기 2는 0이야? 그럼 F2는 얼마야? 2지. 그래서 2가 F2로 바뀌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라고, 얘들아. 맞니? 이거 곱하기 이제 1 쓰시면 되고. 자, 도와줘봐, 얘들아. 어떻게 돼? 얘가 뭐 돼? 왼쪽이 뭐가 돼? F의 뭐? 프라임의? 그렇죠. 곱하기. 자, 갑니다. 여기 T가 2였잖아요. 2 하면 얼마야? 3인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거라고, 그지? 그럼 F 프라임 2는 어떻게 하면 돼? 어딨어? 여기 FX니까. 저거 미분한 거에다 2를 넣고, 미분하면 얼마야? 4X의 3제곱 더하기 A라고, 이거 없어지잖아. 여기다가 2를 넣어. 얼마? 24 더하기 A. 맞아. 24 더하기 A라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한 게 마지막으로 최종 극한값 마사라고 그랬지. 어? 어디 어디? 크게 얘기해. 24가 아니라 32야? 응. 32래. 응. 그럼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극한값 마사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얼마야? 다음쪽에 3 곱해. 3 곱해. 그러면 32 더하기 얼마? A가 마이너스 12지? 요 넘어가니까 A값은 마이너스 44가 되겠죠. 괜찮죠? A가 마이너스 44가 나왔다고. 그럼 이제 A 나왔어. 그럼 A가 마이너스 44야. 꼬맹이 B는 어떻게 구해? 울고 있어요. 어떻게 구하지? 아까 F2가 얼마였어? F2가 2였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F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봐. 2를 넣어봐. 2 넣어봐. 2에 4, 그럼 16이지. 여기다 2에다가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88? 더하기 얼마? B. 얘가 2 나와야 되겠죠? 그럼 B값 나오죠. 됐어. 그래서 AB 뭐 어떻게 하래? 뭐 저쩌고저쩌고 하세요. 사실 나오겠죠. A가, 우리 뭐 나왔지 방금? 44, 그렇죠. B가 74 나와요. 뭐 두 개 해서 뭐 어떻게 하시면 더하면 얼마? 답은 30. 기억나지? 여기가 뭐로 나오는 순간? 무한으로 나오는 순간? 뭐를 알려주는 문제야? 뭐를 알려주는 문제야? FX의 최고차와 개수를 알려주는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고, 까먹었으면 양아치 새끼. 공부 졸라게 안 하는 새끼들. 어? 양심적으로 공부하자, 좀.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갈게요. 형. 천천히.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지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문제로만 공부를 하는 애들. 이거는 기억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실력이 되는 게 힘들어. 개념 공부를 맨날 하라고. 맨날. 그래놓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맨날 문제로만 승부를 내려고 하면 되겠니 그게? 어? 자, 이유를 좀 보자고. 잘 봐. 잘 봐. 추워서 그래. 잘 봐. 얘 무한이야? 분모가 2차야? 어? 얘가?
그닷값이 존재하네. 그럼 무한분에 무한돼야 되겠지? 그럼 2차니까 분자가 최고차가 2차 나와야지. 근데 뒤에 쓸데없는 3차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러면 알았습니다. fx는 일단 요 뒤에 거 없애줘야 되니까 x의 3승. 얘는 무슨 용? 뒤에 있는 x3승 소거용이야. 알았어? 소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거용.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 얘가 7, 극한값이 7 나와야 되므로 마이너스 얼마? 7x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플러스 7. 이해하셨어? 됐고 나머지는 몰라 알아. 모르지. ax 플러스 p. 1번 극한값을 보고 이것을 구하는 거야. 알겠나? 되었어?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볼게. 봤더니 선생님이 딱 신경 안 알려줄게. 교과서엔 없고 교과 과정엔 없어. 근데 애들은 다 알고 있어. 공부 좀 하는 놈들은. 그게 바로 뭐냐. 자 봐봐. 서술형에서는 안 돼. 객관식용이야. 알았지? 로피탈의 정리야. 정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써먹어도 무방한 거야. 로피탈의 정리 이게 뭐냐면 되게 좀 유용해요. 계산할 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이 좁아 씨. 봐봐. 만약에 리미트 x가 잘 봐. a가 있지. 그럼 이거 gx f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떤 값이 존재를 한다고 제가 수렴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자 봐봐. 얘가 a에다 여기다가 a를 얘가 0대로 얘는 0대다고 쳐봐요. 맞죠? 지금 이거 또 인수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맞단 말이야. 그지? 이제 그렇게 푸는 건 이제 하수들이 푸는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지. 얘를 이제 미분을 배웠잖아요. 그렇지? 도함수를 배웠지. 이거 이렇게 하시고 위아래 따로따로 미분을 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하냐면 대입하시는 거야. 그게 이 값과 똑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쉬운 예. 알고만 있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지. 잘 봐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원래 0분의 0꼴이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야지. 그럼 x-2, x+2, x-2 약분해서 x+2 남고 2 답은 4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거 미분해. 1이지. 위에 거 미분해. 2x지. 2대2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로피탈 정리야. 서술형을 쓰면 안 돼. 알았어? 선생님들이 꼰대들이 많잖아. 지 자식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지? 쓰면 안 돼. 다 좋아봐. 됐냐고? 로피탈이야. 나중에 가끔 이제 로피탈 쓰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애들 알았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많아. 어쨌든 봐보자. 허브레이터는 다 이걸 써. 근데 다 해볼게. 주마 써먹어봐. 1 넣어. 0이지? 네. 이거 지금 넣어가지고 또 해보면 또 복잡하잖아. 미분 하는 거야? 맞아. 여기다 끌자. x 얼마? 1? 1이지? f 얼마 돼? 그렇지. 얘가 그렇지 라는 게지. 됐어요? 그럼 요거를 뭐 하면 돼 창우야?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세요. 이거 얼마? 아이고 3x의 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a지? 여기다 1 넣어. 17 더하기 이거니까 얘가 여기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x에다 뭐 대입해? 1 대입하라고. 그럼 얼마야? 17 더하기 a가 18. 그럼 a가 얼마? 1 나오는 거야. 그렇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B, B. 아, B 5층 구해. 얘 B, A가 1이니까 됐어. 얘다가 이제 A1을 쓰세요. A1을. 얘. 이거 1이지? 여기 썼고. 얘가 뭐 해야 돼? 얘도 뭐 나와야 돼? 여기다 1로 뭐 나와야 돼? 그렇죠. 얘 갔어요. 계산하시면 111로면 9 더하기 B가 얼마 나와야 돼? 0이죠. 그래서 B 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살짝 혼합해서 믹스해서 로피타는 간단한 그런 걸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때 써먹으면 되게 유용하단 말이지. 좀 긴 키가 좀 짧아져.